피프린 이슈 시간입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전태식 목사를 김덕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되셨습니다. 먼저 각오부터 한 말씀 목사님 해주십시오. 예, 특별한 각오는 없습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라고 한 말씀처럼 대표회장인 이 직을 맡고 나서 무익한 종으로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섬기는 동안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꼭 저는 이런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고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성도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저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제가 약속을 합니다. 그런 대표회장이 되겠습니다. 예,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와 함께해왔다라는 표현을 제가 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그동안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왔을까요? 부흥이란 다시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살리며 잠잔 자를 깨우며 잃은 자를 찾게 하는 것이 또 무기력한 성도들의 그 믿음을 활기있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역사가 지금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그 역사를 일으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대표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흥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십자가 군병으로서 영적 신령한 사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부흥협의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51대 대표회장으로 굉장히 많은 계획과 또 앞으로 사업이 준비되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어떤 사업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회장으로서 할 일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예수도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고, 아버지 말씀은 우리가 교육함과 바르게 함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해지고 또 말씀을 행하기 즉 설레게 완전히 하는 사람으로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 아니면 사람이 악해진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은 오직 기록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먼저 행하는 본을 보여주어서 이 나라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제2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우는 역사를 통해서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목회에서 깨우는 말씀 운동을 기도 운동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요즘 이 한국교회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이 멈추고 또 위기라는 표현까지 지금 많이들 하시는데 이러한 주변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과 소금이 역할할 때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오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밟힌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말씀대로 즉 빛과 소금 즉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난 고통을 받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 멸시천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우린 꼭 위기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위기가 곧 다시 한번 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한번 더 좋은 기회가 되고 세상 모든 민족이 종교하고 세상 모든 민족이 우러보고 세상 모든 민족이 들어와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반드시 이것은 위기가 아니고 다시 기회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을 통해서 놀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제2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서 25%까지 예수 믿었지만 최소한 40% 이상 예수 믿는 나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초석을 놓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말씀과 또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어떤 뭐 구체적인 대안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대안보다 지금 저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모이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입니다.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단 교리가 서로 싸우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함을 통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을 성경에 둔다면 반드시 이 나라는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될 때 놀라운 힘을 발할 수 있고 놀라운 믿음을 역사를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만 돌아간다면 성경의 말씀만 아멘하고 인정한다면 반드시 이 나라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한기부가 초교파 단체로 회원 간의 화합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기부 화합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단, 교파를 떠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생각이 좀 다르다라도 성경은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8.15 성의를 하도록 해도 다 각자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서로 좀 손해보고 서로 섞인다면 반드시 어느 행사에 같이 모여서 같이 조그만 역할을 맡아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저희는 중점적으로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런 봉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 이러시가 또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잘 나타낼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구나 싸움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업하는 하나님이구나 섬기는 하나님이구나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이구나 그런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가르침 뿐만 아니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일에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같이 하나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이제 한 회기 동안 한기부 대표이사장으로서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회원,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또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제일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잡히고 계시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킨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계명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너의 신앙생활을 영원히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내 너에게 나타나리라. 우리가 지금 첫사랑을 잊어버린 이유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첫사랑을 잊었다고 합니다. 목사나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나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즉 계명을 지키면 로마서 5장 5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사랑이 부음받은 그 사랑이 우리 주님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활력을 베풀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으면 사랑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바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그 헌신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부흥되고 자기 자신도 부흥되고 사업이 부흥되고 건강도 부흥되고 자녀가 부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고 놀라운 행복을 주고 놀라운 미래를 준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 사랑하는 축복이 계명을 지키는 축복이 지금 부어갑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즉 주님의 사랑하나 안 하나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제2의 부흥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주님께서 당부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버지 말씀을 지켜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불순종의심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와 목회자님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당부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가 앞으로 이 한국교회 또 한 번의 부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